안녕하세요. 자, 먼저 OX 문제 풀어보죠. 1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죠. 우리가 미성년자가 단독할 수 있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권리만을 얻거나 이익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유리한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익만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하면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죠. 1번은 X네요. 2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맞죠?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부분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고. 3번, 미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죠. 아,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일단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동의를 얻지 않고 하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3번은 X가 되네요.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한다. X입니다. 부재자의 사망은 취소 사유죠. 따라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네요. 5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정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정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망 시기고 실정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따라서 상속은 실정 선고 시에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 만료시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6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X입니다. 일단 법원이 정하는 것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뭐 이사의 임면, 뭐 이런 것들이죠. 목적은 반드시 요 출연자, 설립자가 정하고 사망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6번은 X죠. 7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단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7번은 맞는 질문이죠. 8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에 표명됐어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사원총회 결의로서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다. 빨간색을 해석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따라서 허가가 없는 한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구속력이 없죠. 무효니까요. 9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자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계속 보시면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법인은 그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대표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암호화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갑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냐 하면 페이지 96페이지죠. 법인의 기관입니다. 일단 법인의 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고요. 법인의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이사가 되는 거죠. 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7조,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죠.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2번 이사의 임면에서 1번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떻게 면직할 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사의 임면에 대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우측에 2번 이사의 사임행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가 뭐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니까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라는 말은 결국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사항,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서 이사는 선령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에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59조가 나와요.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연대에서 연합회에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대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정관의 규정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이를 특히 사단법인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연한 말이 나오고, 2번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일단 이사는 법인에 대해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에 관해서는 대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을 해요.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양가리 2번에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일단 이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한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는 안 했다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또 정관에 기재가 돼서 대표권 제한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판례가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제3자 포함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62조죠. 읽어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해야죠. 만약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거나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이사의 주요 직무 집행에서 1번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58조 2항을 보시면 이사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무사부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죠. 그러면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이사의 주요 사무회가 쭉 나와 있는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6번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나오죠. 자, 52조 2가 나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분사무가 있는 곳에 등기소 일을 뭐가 되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 일을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이걸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단에 보시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나오는데 뭐만 좀 잊지 않으시면 되냐면 통상 사무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통상 사무만 할 수 있지 뭔가 특별히 자기가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직무대행자도 이사의 통상 사무만을 대행할 수 있을 뿐 뭔가 새로운 사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느냐? 이사의 결혼, 이사가 몇 명 빠졌거나 또는 이사가 없다, 부존재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경우가 임시이사고요.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하냐면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해 상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선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특별대리인이 되는 거죠. 물론 둘 다 대표기관이고 대표기관인데 선임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길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고요. 특별대리는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사람이 특별대리인이고 모두 다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66조가 나와요. 법인은 정관 또는 청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하죠. 자,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는 말은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는 두어야 한다 그런 뭐가 돼요? X가 되고 둘 수 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감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1번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고요. 2번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합니다. 요 1번과 2번을 했는데 뭔가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4번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의 주된 업무는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가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에서 사원총회가 나오죠. 자, 우리가 사원이라는 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사단법인의 구성원 사원,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하고요. 사원총회 종류해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하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필요하다가 소집하게 되는 임시총회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통상총회 가지고 69조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누가요? 이사가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70조 해가지고 임시총회가 나오는데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항,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고요. 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시총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소집되게 되는데, 첫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감사가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사원총회 소집인데 1주 전입니다. 소집일로부터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해 줘야 되고요. 4번, 사원총회 결안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해가지고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해가지고 총회 성립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몇 명이냐면 2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원의 집합에다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원이 몇 명 이상 필요하냐면 2인 이상이 필요해요. 사람의 집합이라면 2명 이상인 거죠. 또 설립된 사단법인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원이 한 명도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긴 하지만 한 명만 있어도 사단법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존속할 수가 있고요. 사단법인의 총회가 성립되려면, 회의를 시작하려면 몇 명 이상이냐면 2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회의를 하려면 혼자 회의할 수는 없고 반드시 몇 명은 필요한 거죠? 두 명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회가 성립되려면, 회의를 시작하려면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항 결의사항은 소집통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집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에서 73조 1항을 보시면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3항 보시면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규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죠. 그럼 결국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거죠.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사원의 결의권이 평등하지는 않는데,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원의 결의권, 의결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74조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상, 가로를 뛰어넘어가지고 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결의권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럼 결의 방법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안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가의 1, 임의 해산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 2, 정관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산 결의는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안의 과반수 결의로서 결의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에 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 6번, 사원권 해가지고 사단법인이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56조가 해가지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가 없다죠.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의 사원권인 주주권은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뭐냐면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을 통해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을 자익권이라고 하고, 사단법인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을 우리가 공익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죠.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필수기간이죠. 감사는 필수기간이 아닙니다.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이렇게 이해 상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고요. 특정한 행위,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감사의 직무죠.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주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다. 그 다음 6항에가지고 정관의 변경이 나와있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요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간단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머지 것들, 요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자,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이 없죠. 사원 총회가 없죠.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만한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외인 거죠. 첫째, 변경 방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기재사항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 이사 가게 되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재단법인은 이사 갈 수도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칭,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끝난 겁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서 우측에 보시면 1.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다. 그 다음에 2번, 3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다음에 3번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에서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지만 45조 해가지고 변경 방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2번에서 명칭 또는 사무소 되지 뭐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조 해가지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것을 넘겨보시면 이러한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허가는 순수한 의미에서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다. 따라서 법원이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다면 주무관청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기본재산의 처분 편익과 정관의 변경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정관의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 기재재산이잖아요.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거나 또는 취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처분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경매도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을 경매했고 그 경매를 원인으로 낙찰이니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못 받았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09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한 매각돼요. 그러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주무관청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사원층의 결의로 인한 정관 해석은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에 포함되고요. 정관 변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진 않아요. 3번 사단법인의 정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외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요 정관은 약관이 아니라 자치규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당연히 그 새로운 구성원 사원에게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생한다. X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죠.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뭐가 돼야 돼? 기재가 돼야 되고요. 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한데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하죠. 따라서 악의 제3자에게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제7항 법인의 소멸입니다. 일단 법인의 소멸이 의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예요. 그러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한 때는 언제냐? 청산 등기한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맨 밑에 나와 있죠? 청산 사무를 실질적으로 종료했을 때, 청산 사무를 모두 끝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상실되고 소멸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 등기까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2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해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가 나오죠. 1, 2, 3, 4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사단법인만의 특유한 해산은 뭐죠? 사원총회 결의죠. 사원총회 결의인데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4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소멸될 수는 없고요. 사단법인만 사원총회 결의로 소멸, 해산할 수가 있는데 그 해산 결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인 거죠. 자,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 이제 해산법인이고 해산법인 우측에 뭘 해야 되냐면 재산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일단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목적 범위를 일탈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청산법인의 기간에 가지고 이 청산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청산법인, 해산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우리가 청산인이라고 하는데 넘겨보시면 누가 청산이 되느냐 해서 1번 법적 청산인, 이사가 청산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사가 그대로 청산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청산인의 직무 권한에서 청산 사무를 하게 되는데 1. 해산 등기를 하고요. 또 주무관청에다가 해산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2. 현전 사무를 종결하게 되는데 현전 사무를 종결하기 위해서 우측에 보시면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갚을 돈이 있다면 4번 채무를 뭘 해야 되냐면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88조가 나오는데 88조 1항을 보시면 채권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해 줄 것을 뭐 하게 됩니까? 공고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항해 가지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거란 사실을 그 공고 내용에 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9조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청산인은 채권을 신고해 줄 것을 공고하고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해달라고 뭘 해야 됩니까? 최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변제해가지고 1.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2.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도 뭘 해야 됩니까? 변제를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 자녀 재산의 인도가 나와요. 자, 이러한 청산 사무를 시행했는데 재산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정관으로 기재된 자에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정관에 기재된 자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원들이 나눠갔거나 설립자가 그 재산을 가져가는 건 없다. 1차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자가 그 재산을 갖고요. 그래도 재산이 있다면 없다 있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게 되고요. 그래도 재산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기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파산 신청이 나오죠. 자, 93조가 나와요. 1항 보시면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기를 공고해야 합니다. 2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가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사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파산 사무에 대해서는 누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파산 사무를 제외한 통상 사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산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무를 인계한다는 말은 청산 사무 중에서 파산 사무만 파산 관제인에게 그 임무를 인계하고요. 그 범위에서 임무가 종결되는 것이지 파산 관제인이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7번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청산 종교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산 종교를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다 끝나야지만 비로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항 등기사항에까지 나와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대항요건으로서 법인의 등기 법좀 보실 필요 없어서요. 그냥 가입하고 그 다음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법인의 감독에 대해서는 통상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그 다음에 해산 및 청산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기억해 두시고 우측에 벌칙 규정은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강의 때 10항 권리 능력 없는 4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